귀염뽀짝 끝판왕. 다 성장해도 2cm 내외인 초소형 보거, 인디언 보거를 만나봅니다. 인디언 보거는 국내에서 인디언과 혼용되어 불리나 인디언이 더욱 보편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인디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실제 인도 출신의 물고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과거 미국 원주민도 인디언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으로 부르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는 작은 크기 때문에 드워프 보거라고 불립니다. 인도 출신의 꼬마 보거. 이 친구는 기능성 물고기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선 보거이지만 뜨끔한 크기에 그래도 이빨이 있어서 수조 내에 발생하는 달팽이들을 모조리 해치우기 때문이죠. 수조 크기나 달팽이 마리수 대비 인디언 보거의 수가 작으면 달팽이는 달팽이대로 번식하고 보거의 배만 불러오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으로 확 이용할 때는 수조 크기 관계없이 여러 마리를 투하시키고 달팽이가 줄어들었다 싶으면 한 마리 정도만 남기고 빼주게 되죠.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달팽이는 사라져도 알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2에서 3달간은 인디언 보거 한 마리라도 있어야 다시 폭건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달팽이 제거 약을 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합사어가 제한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키우는 부피의 꼬리를 말 그대로 아작냅니다. 수컷 부피의 경우 킹킹 가위로 자른 것 같은 꼬리가 드는데 거의 회복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형 테트라들의 꼬리 끝부분도 못잘 뜯어먹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인디언 보거가 사납다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아도 보거는 보거이기 때문에 이빨이 있고 그만큼 그 습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납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꼬리 말고 몸통이나 다른 부분들은 딱히 건드리지 않습니다. 단, 새우 등의 갑각류에게는 치명적이니 달팽이 없애면서 새우도 같이 절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면 달팽이 제거 기능성 생물로는 이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로치류나 시클리드 토마시 등도 달팽이 제거를 곧잘 하지만 이 친구만 못하죠. 몇몇 보거와 동일하게 소금기 없는 옴니 담수에 서식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수류가 강하지 않고 수종식물들이 무성한 환경이 주서식지입니다. 2cm 내외의 성어급이 되면 나름 더 귀여워집니다. 폐암도 더욱 힘차게 변하고요. 달팽이 제거 성능도 탁월해지죠. 인공사료 적응이 힘들어서 달팽이가 거의 없는 수조에서는 냉장을 먹여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 오히려 보거의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이갈이도 해야 하고 통통한 몸매를 유지하는데도 조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인디언 보거 사육자들은 간간이 수족관이나 지인들에게 달팽이를 얻어와서 어항에 넣어주는 일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말이죠. 수온은 22에서 28도 내외가 좋고 pH는 약산성 6.5에서 약알칼리성 8 내외에서도 좋습니다. 결론, 일 잘하고 귀엽지만 합사는 힘듦.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인디언 보거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